예, 안녕하세요. 마니 아빠입니다. 저희 채널, 유튜브 채널, 뭐, 아우터아임이나 제 닉네임, 제 거, 환희 아빠, 검색하시면은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각종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도 시공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 본점과 지점의 위치를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벤츠 차량의 E클래스를 촬영해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이제 PPF 필름도 예전처럼 저희 같은 전문점이 많이 안 맡기시고 셀프 시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러한 생활 보고 있잖아요. 뭐 라이트, 뭐 B필러, C필러, 도어 엣지 이런 거는 올려드린 영상들 보고 많이 따라 하신다, 고맙다라고 많이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다 올려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본넷을 셀프 시공해야 되겠는데 두 명이서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죠. 시공의 50%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앞에 고정할 때 판가름이 납니다. 이쪽에 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양쪽을 고정을 했어요. 양쪽을 고정을 했으면 이제 앞쪽도 양쪽에서 저쪽 고정, 이쪽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고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부실 거 아니에요. 고정하려면 당겨서 고정. 고정을 하는데 어디를 보고 하셔야 되냐?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보닛의 끝부분, 여기 양쪽에서 두 명에서 고정을 할 때 고정을 하는데 요 앞 라인, 요 선에 상이 생기나 안 생기나. 땡기는데 그냥 놔두면 상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필름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땡기면서 얘를 단단하게 요 라인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끝부분 라인, 요 끝부분 라인에 산만 잡아주면 된다. 필름만 펴주면 된다. 그러면 본인 시공의 50% 셀프 시공은 끝났다. 근데 만약에 셀프 시공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희야 매일 하는 작업이니까 쉽죠. 근데 이게 실제 배우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땡겨야 되는데, 이거를 셀프로 시공하시는 분들은 두 곳을 다 땡기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만 봐라. 이쪽 내버려 두고 여기만 봐라. 붙여놓을 때 여기 이 라인만 보자. 여기만 평평하게 해서 고정. 요 라인만 양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고정하면 됩니다. 포인트만 잡고 계시면 돼요. 청소 깨끗이 하고 먼지 안 타게 움직임 최소화해서 이 면과 본드 면에 먼지 안 들어가게 필름을 얹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고정, 고정 살짝 당겨서 고정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필름 끝부분 앞쪽을 고정하는데 요 라인에 선만 잡아주자. 그러면 게임 끝났다. 그럼 바로 영상으로 시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청소를 합니다. 물이에요, 물. 이거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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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는 물이 가장 좋아요, 물. 왜냐면 여기에다가 뽕뽕을 뿌리잖아요. 뽕뽕으로 청소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은 이렇게 하면 먼지를 쓸고 내려가요, 다. 뿌리면. 내려가죠. 근데 뽕뽕을 뿌리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청소하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뽕뽕으로 청소하면 먼지는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청소는 뭘로 한다? 물로 한다. 물로 이렇게 먼지를 싹 쓸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런 거는 이마트나 이런 데 가도 다 있습니다. 물 빼는 차량, 유리, 물 빼는 거, 이런 게 물 빼는 거, 요거예요, 요거. 물을 이제 먼지까지 싹, 물과 먼지를 한꺼번에, 두 명이서 작업하시면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양쪽에서 이제 물을 청소하고 있는 물을 뺀 다음에 퐁퐁을 여기다가 입힐 건데, 물을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싹 빼주는 거예요. 먼지하고 함께. 썬팅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먼지 빼고 물로 청소하고 먼지 뺀다라는 걸,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왜? 썬팅도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필름의 기본적인 거는 다 비슷해요. 이렇게 청소를 했죠.
펌프는 보통 이게 1.8L인데요. 1.8L에 샴푸 한 번이나 두 번. 참고로 저는 엘라스틴 써요. 향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엘라스틴을 쏘는 이유는 다른 샴푸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엘라스틴 샴푸에 보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해도 손에 버짐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깁니다. 그 보습 효과가 있어서 저는 엘라스틴을 써요. 수영 되잖아. 우리 손은 소중하니까. 네. 왜냐면 저희가 필름 작업하면서 저희 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손에 맨날 물집 잡히고 주부스침 잡혀봐. 우리 망하지. 일 못하지. 그래서 엘라스틴 씁니다. 보습 효과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퐁퐁물을 뿌리면서 먼지가 가라앉는지 있는지 바로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 먼지가 있으면 바로 꺼내야 돼요. 이렇게 먼지 확인했고요. 이제 필름을 올려볼게요. 필름 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퐁퐁 뿌리면서 윤활유 수지 정확히 하면은 또 잘못 얘기하면 뭐라고 하니까 하면서 먼지 확인 다시 한번 해주고 이제 필름 엎을 거예요. 필름을 이렇게 움직임 최소화해서 싹. 필름 보는 시공에 한 30-40% 끝난 거예요. 이게 젤만 얹어놓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양 끝에 네 곳을 한번 붙여볼게요. 얼마나 왔어요? 이미 한 30cm 한 곳. 여기 10cm. 얼마나 왔어요? 이게 한 20cm. 그리고 자 고정해볼게요. 네, 필름 고정하는 것은 물 이런 걸로 씻어내버리고 고정하면 바로 돼요. 이거 필름 방향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커팅할 거니까. 자, 고정했어요. 땡겨요. 됐어. 완전히 너무 많이 안 땡기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필름을 먼지가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 먼지는 확인하면은 바로 빼셔야 돼요. 필름을 당길 때 여기를 고정하고 저쪽을 당기죠. 근데 어느 정도 당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보통 처음 셀프 시공 같은 거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당겼는데 여기 줄이 하나 잡힌다. 그럼 그 정도 당기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당겼어. 근데 여기 이게 줄이 하나 잡혔어. 이렇게 줄이 하나. 그 정도 오면 됩니다. 훌륭합니다. 그 정도면. 자, 이제 앞에 한번 땡겨볼게요. 본인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필름을 고정을 바로 해야 되니까 씻어주세요. 퐁퐁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을 이렇게 입으로 묶으면 사람은 손이 두 개 손으로 작업하면 얘를 놓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퍼포먼스예요. 다들 그냥 보여주기. 자,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당길게요. 이렇게 당겼죠. 딱 와졌죠. 그러면 붙이세요. 자, 고정. 얘도 고정. 이렇게 당겼죠. 이쪽은 보지 마세요. 앞쪽만 보고 여기가 이 앞에 본인 끝쪽이 산이 없죠. 지금 딱 일렬로 맞았죠. 평평하게 산이 없이 맞았죠. 그럼 끝난 거예요. 저희는 원래 처음에 잡을 때 여기를 같이 당겨서 잡는데 셀프 시공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에 잡았으면 옆쪽도 한번 잡아볼게요. 평평하게. 여기는 보지 마세요. 여기는 뭐 물만 빼면 되는 곳이에요. 이쪽도
살살살 당겨서 이제 아까 줄 잡았던 게 펴졌죠. 앞쪽에서도 당겼으니까 살살살 당겨서 필름을 여기면 요 끝부분하고 산했는데 이렇게 굴곡진대를 잘 보시면 돼요. 굴곡진대 끝부분 쫙 펴졌는지. 예를 들어서 산 이게 이런 식으로 접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쫙 잡아 당겨요. 살포시 잡아 당겨서 산만 맞추세요. 다 맞춰졌죠. 어딜 보셔야 되냐? 이 라인들. 이 라인들이 얼마만큼 다 잡혔냐? 쭉 딱 잡혀졌어요. 그러면 바로 물 빼시면 안 되고 온도가 높으면 얘가 말랐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퐁퐁 이거를 얼마 안 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방 말랐을 수도 있거든요. 셀프 시공하실 때는 이렇게 해놓고 윤활유를 한번 집어드세요. 살짝 필름 살짝만 들어서 필름을 많이 들어버리면 필름 성형해놓은 게 필름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들면 먼지가 들어가요. 진짜 필름만 살짝 들어서 이거 속에다가 윤활유 이렇게 쭉 뿌려주고 필름이 붙었는지 확인을 하세요. 분내세. 왜냐면 퐁퐁이 말라서 필름이 붙은 상태에서 스퀴즈를 빼버리면은 본드 자국이 남아요. 본드 자국이. 뭐 천천히 빼면 상관없는데 세게 뺐다 그럼 본드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필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붙은 자리가 있는지 윤활유 넣고 움직여보면 필름이 움직이죠. 네, 하나, 둘, 셋, 네 곳을 고정을 해놨으니 필름은 여기 위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끌미끌하게. 자, 확인했더니 붙은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자, 이제 빼볼게요. 부분에서 빼면 이렇게 빼시면 돼요. 가장 쉽게 하는 거 반짝 가르고 양쪽에서 이렇게 쭉 빼가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차를 이렇게 빼는 건 아니에요. 차의 구조상 밑에서부터 빼고 올라가야 되는 차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뺀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을 빼실 때는 너무 세게 빼실 필요 없고 안에 있는 것만 물 제거만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빼도 필름에는 손상이 안 가요. 원래 핏페이퍼는 보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코너 부분 물 빠지는지 잘 확인하시고 끝부분 물 빠지는지 잘 확인하시고 이런 거는 넓은 면을 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날개 부분 같은 경우는 조그만 스퀴즈로 보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보면서 빼주시면 되고 요 날개는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가면서 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고정해놨잖아요. 저기는 떼고 다시 붙이면 됩니다. 얘 고정한 건 건들지 안 건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빼가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물 빠지는 거 눈으로 보면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름 잡아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이렇게 물을 빼서 붙였어요. 근데 필름을 들어봤을 때 얘가 붙었으면 떼시면 안 돼요. 떼는 순간 줄이 갑니다. 줄이 가요. 어떤 거요? 지렁이 자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처음부터 너무 세게 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세게 빼가지고 한 번에 다 붙여놔버리면은 얘를 수정하기가 애매해져요. 만약에 검정차라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만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항상 물을 다 뺐으면 이 끝부분, 이렇게 라인들 물이 빠졌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됐죠? 네.
작업은 끝났어요. 보증 작업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본인 작업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얘를 이렇게 안으로 말아 넣어야 되니까 말아 넣을 만큼만 칼로 이렇게 쭉 커팅. 여기서 약 한 0.7이나 1cm 정도 커팅해서 말아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말아 넣으시면은 커팅하고. 분리시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희는 작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한 다음에 거의 바로 커팅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 셀프 시공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담배도 한 대 피시고 아니면 차 한잔 하시고 바람 쐬고 와서 커팅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차 도장면의 커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칼커팅이 예쁘게 안 됐어도 괜찮아요. 안으로 말리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안으로 말아 넣으면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뭐, 커팅이, 이렇게 커팅이 뭐 깨끗하게 안 됐어. 그래도 굳이 그런 거 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본인 시공이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고 저희도 이제 필름이 완전히 끝부분에 고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물이 조금 덜 빠졌네요, 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물 덜 빠진 부분들 확인하셔서 끝부분들 이렇게 항상 마무리 끝부분들. 항상 사람은 마무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옛말에 말려놓으니 좋아야 된다고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항상 마무리 이렇게 끝부분들 안 빠진 부분들 확인하시고 이러고 말리고 이렇게 잘라놓은 거 말아놓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혹시라도 또 보닛을 셀프 시공하시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또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작업한 벤츠, 이클래스, 보닛 PPF, 셀프 시공법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감사합니다.